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성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비역 장성 모임입니다. 이 예비역 장성 모임에서 어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성우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남북한 국방당국자는 9월 19일 평양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성우회는 11월 1일 시행을 앞둔 이 합의서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군사적 관점에서 심층 검토해 왔는 바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그 내용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10월 19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저는 9월 19일 날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읽고 전율이 왔습니다. 이거는 국민 몰래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 과는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불구대천의 원수인 전쟁 범죄자 김정은 및그 북한군 수뇌부와 우리 군 당국이 밀약을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공개한 것이다. 이건 국민 투표 사안인데도 국민을 몰래 동맹국 몰래 적과 밀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인데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NLL을 사실상 허물고 패전국도 아닌데 수도권 위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평양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야 될 텐데 수도권 위에다가 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을 합니까? 안보의 전면적 해체 또는 백기 투항에 가까운 이런 내용을 저는 9월 19일 저녁에 밑줄 쳐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한달 전입니다. 저는 그 다음날부터 예비역 장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우회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2006년에서 7년 사이에 전시작전권 전환 또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했던 그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어가지고 성우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1군인회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사동창회, 해사동창회, 공사동창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조직적인 저항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한 달이 지나도. 그 사이에 조선일보, TV조선 그리고 많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그리고 송대성 전 기무사 참모장 같은 몇몇 그리고 한철룡 전 대북 정보기관장 같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정도였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서 이런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 성명 내용은 한달 전에 제가 한 이야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한달 동안 성우회가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동안. 그러나 한달 동안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11월 1일부터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특히 2,500만 수도권의 안전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달 동안 성우회는 뭘 했습니까? 그나마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은 늦더라도 성의 표시는 해야 되겠다는 자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늦더라도 기록에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제대로 하려면 국방장관 출신들, 합참의장 출신들, 육해공 참모총장 출신들, 사성 장군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청와대를 방문하고 국방부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거리로 나오고 연판장 돌리고 신문에 광고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성우회가 조직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제1군인회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보가 위험하고, 더구나 직업 군인으로서 안보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한때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 어떻게 안보가 무너지는데 한달 동안 침묵할 수 있었는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그냥 과거의 정권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지,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성명서 한장 내서 팩스 보내면은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그런 걸 전제로 하고, 그나마 이런 자료라도 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 점만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예비역 장군들이 행동이 굼뜨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피드 아닙니까? 몽골 기마군단이 세계를 정복한 것도 말의 속도 덕분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 힘도 가장 빠른 항공기, 가장 멀리 가는 미사일, 가장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는 항모 전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 한달 만에 나온 문서입니다. 이렇게 늦으면 전쟁에서 백전백패 아니겠습니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 첫째, 우리 국방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남북한 간 모든 군사적 충돌은 북한군의 도발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은 북한의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과 관련하여 남북 군사 공동위에서 구체적인 경계선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 북한은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도발을 계속해왔고, 우리 장병들은 목숨을 바쳐 NLL을 지켰다. 평화수역은 NLL을 남북 간 해상 경계선으로 합의하고 최소한 등거리 등면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비무장지대 지피 철수,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은 현 군사정전 협정 이행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북한군은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는 군사정전 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 왔다.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은 유엔군 사령부와 긴밀한 협조와 참여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고정익, 회전익, 무인기 등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 등 전투력 운용을 크게 제한하는 합의이다. 이는 북한군의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 후방 배치, 생화학 무기 폐기, 사이버전 금지 등 상응한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그간 북한이 주장해온 요구사항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남북 군사 공동위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 및 전력 증강 문제를 협의하도록 한 합의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북한군의 합의 이행 검증 방안 등이 확고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여섯째, 한미 군사 동맹이 6.25 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우리 경제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도 한미동맹의 확고한 신뢰와 정책 공조화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새삼 강조한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 예비역 장성들은 여한 경우에도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인 경계, 작전태세 유지 및 훈련에 전념해 주기를 당부한다. 한시도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군의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8년 10월 18일 유 삼남 대한민국 성무회장 예비역 해군대장 외 성무회원 일동. 문제점은 뭐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군사훈련 및 전력 증강 문제를 남북 간이 협의하도록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핵무기 개발은커녕 재래식 무기를 증강시키는 것도 북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꼴이 안 되겠습니까? 또 여기서 지적을 했지만은,
검증방안, 북한군은 약속을 어길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어떻게 검증하고 어겼을 때 무슨 응징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으니까 이것은 북한에 백지 수표 끌어주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겠죠. 더구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의 막강한 공군력을 손을 묶어버린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증강시켜서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래식 군사력의 핵심인 공군력을 제대로 쓸수 없도록 자국 내의 수도권 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이런 이적 행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성우회에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우회는? 문재인 정권이 말을 듣지 않는데, 언론에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무슨 신문에 광고 내고, 강연하고, 기자회견하고, 광화문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사성 장군들이 다 모여가지고, 수십 명, 한 100여 명될것 같은데요. 모여가지고, 그 권위로서, 문재인 정권과 국방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호소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구체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이 문서가 한달 만에 나온 이 문서가 휴지 조각이 아니고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